언제부턴가 좀 설현준 선수가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오늘 대국은 정말 설현지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그만큼 최철호 선수가 내용면으로, 결과적으로도 좀 압도한 바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최철호 선수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했고요. 네. 결국에는 네,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패 모양이에요. 네, 그 패를 지고 나서는 백이 이기기 쉽지 않은 바둑이 돼버렸고요. 네, 포스코 캠텍의 주장 최철환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캠텍이 한국 물가 정보를 상대로 1대 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네, 귀중한 선취점을 주장 최철호 선수가 거둬주었고요.